안녕하세요. 주영 캘리그라피입니다. 2024년 시작한 한 달이 다 지나갔죠? 벌써 두 번째 달의 시작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시작을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영상은 제가 작업하고 있던 과정을 담아봤는데요. 화선지에 먹으로 붓글씨를 쓰면서 주로 보내지만 가끔씩은 다른 작업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작업한 부분을 가지고 편집해서 상품을 만들어 보기도 해요. 직접 그린 수목 채색화를 사진으로 찍어서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작업을 합니다. 한번 그린 그림이나 글씨는 사실 수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수정하기도 하고, 사이즈를 조정하거나 글씨를 삭제하거나, 이런 부분도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에 작업했던 그림 사진 파일을 바탕을 정리하고 하단에 글씨를 넣어 프린트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림으로만 있는 엽서를 만들어주면 나중에 필요할 때 글씨를 써서 선물하거나 그림 봉투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글씨는 붓글씨로 화선지에 직접 쓰고 그림도 화선지 위에 자연스레 번져 표현된 침묵채색화를 좋아합니다. 다만 상품성 있게 만드는 작업에서는 이러한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절히 활용해서 좋은 작품과 상품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